속보. 비 와서 놓쳤던 별똥별. 이번 주말까지 쌍둥이 자리 별똥별 시간당 150개 더 쏟아진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엔플라잉 옥탑방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비 와서 놓쳤던 별똥별. 이번 주말까지 쌍둥이 자리 별똥별 시간당 150개 더 쏟아진다. 였습니다. 이번 주말 놓치면 후회할 만한 별똥별이 쏟아진다는데 3대 유성우 중에 하나라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라고 합니다. 매년 12월마다 볼 수 있는 유성우지만 올해는 더 화려하다는데 일단 요맘때는 달이 초저녁부터 일찍 지기 때문에 달의 반응이 없이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고 이번엔 1시간에 무려 150개의 별똥별이 떨어질 예정이어서 올해 최대 우주쇼가 될 거라고 합니다.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쏟아진다고 하고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관측하기 좋다니까 밤잠 없는 분들은 별똥별 보시고 눈을 좀 정화하시고 뭐 소원 비시고 같이 볼 사람은 없으실 테니 혼자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유지혜 씨, 정예인 씨 더잡 듀오 완전체랑 더잡 퀴즈쇼를 하는 날이고요. 생방송입니다. 생방 특성상 오늘은 유지혜, 정예인 씨 한 편이 아닌 각각 경쟁 구도로 퀴즈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길지 한번 이따가 보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걱정 제로 행복 맥스 후곤현대생명.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스케줄로 연말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언니 유지혜씨, 동생 정예인씨 두 분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러블리즈 예. 왜 안하냐. 아, 나 순면 죄송합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오니까 러블리즈 아니다. 아전 태생부터 러블리즈죠. 러블리즈 아니고 뮤지컬 배우다. 위일라트 정예인이다. 자, 3주 만에 두 분이 모여서 완전체 더잡 퀴즈쇼 하게 됐습니다. 예인 씨가 계속 결석하셨는데 뭐 예인 씨 탓은 아니고 그럼요. 저랑 또 뭐 정영국 씨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이 짬뽕 돼서 예인 씨가 오실 수가 없었는데 예인 씨의 뮤지컬 We Rock You 저희가 단체 관람을 한 후기도 같이 못 나눴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끼리만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로 못 보셨나요? 맞아 그때 이후로 못 대박이다. 그렇죠. 예. 잘 봤습니다. 어땠어? 재밌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극장이라 그래야 돼. 그 시어터가 훨씬 쾌적하고 네.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각오하고 갔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로 한참 뮤지컬 연극 많이 보러 다니던 시절에는 소극장들이 다 너무 협소해서 그쵸. 전 진짜 저 몸이 크잖아요. 낑겨서 보던 느낌을 항상 잊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다 쾌적하네요. 그것도 있지만 배디가 약간 살이 좀 빼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더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요. 예, 요즘 많이 좋아졌다. 화장실도 잘 돼 있고. 아 맞아요. 화장실 예. 깨끗하죠. 예. 더구 시어터에서 이제 예인이 공연 5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이제 정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너무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진짜 정예인 씨가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예, 연기하고 이럴 때 그 막 오글거리는 느낌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연기할 때 그 특유의 오글거리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예, 조마조마한 느낌 있고. 예. 그리고 그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끝나고 이제 관객 참여 유도하는 그 마무리 피날레가 있거든요. 예, 그때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면 정예인 씨가 삿대질하면서 꼽줍니다. 네. 맞아요.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네, 꼭 따라해 주세요. 예. 맞아요. 자, 어떻게 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럼요. 배텐 그리워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금주령 해제 그럼 D-5? Yes. No. Oh, wow. Congratulations. So yes, thank you. 자, 지혜 씨는 영스 스페셜 DJ로 이번 주 활약하셨는데 네, 맞아요. 본인이 평가하는 DJ 유지혜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줘야죠. 저 셀프로? 스스로. 네네. 셀프로? 저 스스로 줘야지 또 늡니다.
그래요. 월요일에 게스트로 예인 씨도 수정 맞아요. 씨랑 나오셨던데. 맞아요. 예. 뭐 어떻게 두 분 거기서 잘 하셨어요? 그럼요. 아. 지연이가 근데 DJ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하고 갔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요? 뭘 조심해요? 그 자리. 이 자리요? 네. 그래요. 언니 저 자리는 안 돼요. 아 맞다. 저 자리는 그럼 저희도 잘려요. 아, 네. 아. 잘려요. 알겠어. 네. 언제든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두 분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79601님 지연이 깐죽포차 제작 발표회 기사 사진 봤어요. 너무 예쁘시던데요. 인생 첫 알바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 기사 사진 봤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어 기사가 났으니까 봤죠. 아 진짜요? 눌러보셨네요. 예. 그래도? 그럼요. 아유 감동입니다. 예. 최양락 선배님이랑 같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서 있는 거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첫 알바 소감 어떠셨어요? 아 돈 벌기 쉬운 게 없다. 쉬운 직업은 없다. 그리고 나는 알바랑은 거리가 멀구나. 오,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나 직원분들의 그 고통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원래 잘하지만 그분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오히려 손님들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시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손님들한테도 돈을 전혀 받지 않고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알바로서 네.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것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아니요 그냥 오시는 손님들의 고민 상담. 고민 상담. 아니면 뭐 새로운 손님들의 뭐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런거나 그냥 사소한 지나가는 사소한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토크. 토크 잘 풀렸어요? 토크가? 버라이어티입니다. 네, 네 맞아요. 잘 풀렸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재밌으니까 꼭 봐주세요. 내일 첫 방이에요.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네. 첫 방. 몇 시에요? 8시 20분. MBN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국 그 예. SBS지만 석자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 M본부. M본부는 아니고 M본부 하면은 딴 데로 생각하시니까 MB 예. 네, MBN. 네, 네. 자, 그리고 9012님, 걸그룹 막내들은 양갈래 머리가 숙명이라고 하던데 예인이도 활동할 때 양갈래 많이 했나요? 근데 예인이는 아직도 하네요. 뭔가 말투가 좀 열받네요. 그렇죠. 아직도 양갈래 하고 있네요. 아, 네. 왜냐면 제가 그 뮤지컬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샐러드를 사러 간 건데 예. 뮤지컬 속에서 이제 제가 양갈래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갈래 머리가 되어 있는 거지 평소에 저러고 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SNS 보니까 이거는 약간 그 상업적인 화보 느낌이 나는데 양갈래를 대놓고 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뮤지컬 가기 전에 찍은 건데 저는 뭐 일상이 화보라 그냥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상이 화보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상이 화보죠. 지금 이 앉아있는 것 자체도 화보 아닌가요? 방송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인데요? 네. 예. 아 정말. SNS 보니까 화보를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찍으신 건가요? 화보요? 제가 예. 화보 많이 찍었나요? 뭐 아닌가요? 광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광고를 찍으셨나요? 네, 광고. 예, 광고. 네, 네.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패딩 이런 거 광고도 몇 개 찍고 해서 네 따뜻한 겨울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돈을 갈퀴로 굴고 있네요. 네, 네. 예. 돈 벌어야죠. 그래, 그래요. 예, 이게 F라고 하신 분인데 저보고 하신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F 호소희님 맞아요. 네. 여러분 F와 T를 너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F도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예민한 F. 예, 와. F도 예민할 수 있고 예 따질 수 있어요. 아 예, F가 헐레벌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좀 공감해주죠, 근데. 그럼요. F는. 공감하지만 이제 방송을 하는 F다. 아 네네. 자,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할 코너를 소개해드리죠. 누가 지금 코 먹었어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 오늘은 생방송 두 분이 같은 팀이 아닌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적립해드리고요. 더 많은 문제를 맞힌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생방송이라 청취자 참여도 있어요. 설명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저희 둘 중 한 명의 이름을 넣어서 응원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원하는 사람이 이길 경우 이긴 사람 앞으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선물,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단, 양쪽 응원은 절대 안 되고요. 지혜 또는 예인 둘 중 한 사람한테만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10...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생방 특집 음악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청취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을 알겠다 하는 분들은 역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음악 퀴즈 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노래 제목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저희 알파딸이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가사를 영혼 없이 읽어드릴 거예요. 오. 그 가사를 듣고 가수와 노래를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나 이런 거... 네. 가수랑 노래 제목. 요즘 노래인가요? 듣기도 아니, 전에 듣기도 질문하기. 전에 힌트부터 달라고 하는 게 어느 무슨 경우죠? 옹아치 버전? 예. 자, 정답을 알겠다 싶으면 구호는 본인 이름입니다. 네. 예인, 지혜. 예. 네. 먼저 외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3초 안에 바로 대답해야 되고요. 아니면 다음 사람에게 기회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정답을 알겠다 하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시고 선물은 갈비 식사 이용권을 청취자분들께는 쟁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편의점 상품권이에요. 1,000원이잖아요. 네? 1,000원이잖아요. 네.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은 갈비 먹으면 안 돼요. 갈비 제가 사줬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또 생색을 내네. 네. 자, 그러면 알파딸의 목소리로 노래 가사 들어보시죠. 우리 관계 디비디비디 매일 봐도 처음같이 비기비기닝 춤추고 싶어 빌리빌리진. 아, 나 이거 아는데. 우리 앞 우리 옆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갯짓 헐헐헐 꽃송이가 나를 삼킬 걸 알면서 난 뛰어들었어 점프 저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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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나 이거 제목을 모르겠어. 가수는 알겠는데. 가수 누군데? 나도 좀 알려줘봐. 디비디비디 디비디비디 비기비기딩 빌리빌리진 시기시기질투 빌리빌리진? 헐헐헐 잠깐만 삼킬걸 자 뛰어들었어 점프 제이제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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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빌리빌리진 이걸 이 가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아, 나 이거 진짜 뭔지 알고 노래도 알아 이 노래. 그 음을 좀 불러봐. 아니야 아니야. 불러보세요. 근데 얘가 적잖아요. 한번 불러봐 조금만. 디비디비딥 이거야. 디비디비딥 이거라고? 어. 방금 작곡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2차 힌트로 갑니까? 네. 2차 힌트 갑니다. 아, 그 제목에 대한 힌트로 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자, 2차 가사 갑니다. So lovely day, so lovely. 아, 저요! 지혜, 지혜! All day with you, 지혜. So lovely. 스톱, 지혜. 내가 적긴 했는데 이게 제목이 맞는다 했는 악동뮤직의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즈 지혜가 맞췄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악뮤의 러블리. 네, 오, 정답 정확히 맞추셔서. 우리 관계. 디비디비딥 이거잖아요. 아, 저 모르겠어요. 예인 씨 너무 뮤지컬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K-K-팝은 이제 등한시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실제로 저 요즘 노래를 정말 안 듣긴 했어요. 네, 딱 그 후렴구만 딱 알아요 제가. So lovely day, so lovely 여기밖에 몰라가지고. 저는 이 한 가지 문제를 맞추고 오늘 할 거 다 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혜 씨, 일단 축하드려요 1승. 나 이런 적 처음이죠. 얼마만이에요? 예인 씨가 술을 너무 오래 끊어가지고. 그러네요. 금주 효과가 이제 슬슬 바닥났습니다. 그렇죠. 눈이 너무 정상이죠, 제가 지금. 예, 네, 눈이 그쵸? 이렇게 맑은 눈을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봤어요. 진짜 그 20대 소녀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러블리즈 네. 눈 같죠. 러블리즈 때도 이 눈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 은은한 광기가 있었거든요. 자,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갈비 이용권 받을 분들 예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6649님. 9989님, 정재임님, 1194님, 3232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들을 빨리 보내주신 분들이랑 랜덤으로 보내주신 분들 섞었습니다.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리고요. 자, 정예인 씨가 이렇게 갓 데뷔한 걸그룹의 눈을 하고 있을 줄이야. 사슴 같죠? 그래요. 진짜 고라니, 갓 태어난 고라니. 자, 그러면 다음 퀴즈 넘어갑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치열한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생방 특집 음악 퀴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지혜 응원하는 문자들. 삐돌이님. 지혜님이 오늘 이길 것 같아요. 뭔가 DJ 기를 받아서 잘할 것 같아요. 4588님. 지혜가 이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예인 씨에게 의문, 저번에 예인 씨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으니까 응원해요. 0079님. 저번에 예인이 팬분 덕분에 1승했잖아요. 짠한 마음에 유지혜 응원합니다. 아, 저번 주에. 아, 전화 연결했던 지혜 분. 지혜 예인 했는데 예인 했잖아요. 그치, 그분. 봤습니다. 아, 정예인 네. 안 왔는데 이겼죠. 2769님. 지혜 영스 스페셜 DJ 기운이 베텐에도 이어졌다. 예. 예인 씨 응원하는 분. 6531님. 전 예인 씨 응원합니다. 두 분 다 독인 개긴이지만 예인 씨가 좀 낫네요. 독인 개기는 좀 열받네요. 그죠? 아, 2817님. 전 항상 고라니 편입니다. 남은 다섯 번의 공연도 파이팅. 알콜 파티도 파이팅. 1361님 정혜인 흥해랏 위일락 융해랏. 5092님 제 누나 알코올 섭취 안 한 예인 누나는 이겨야죠. 파이팅. 예. 뭐야 이거, 이건 유지혜를 응원하는 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응원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거 잘못 분류됐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제 나갑니다. 현재 1대1인데요 이번엔 거꾸로 노래 퀴즈입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지금부터 가요 한 곡을 거꾸로 플레이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곡인지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알겠다 하면 구호, 본인의 이름을 빨리 외쳐서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정답을 아시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 중에 골라서 선물 아토크림을 드립니다. 자, 문제 들어보시죠. 제목을 몰라요. 욕 아니에요? 제목을 모른다고요? 제목을 몰라요. 제목을 모른다고요? 네. 무슨 노마 이러는데. 아, 어떻게 제목을 모를 수가 있죠? 이거 맞나? 아, 이거 하면 힌트만 줄 것 같은데. 구호를 일단 외치면 돼요. 제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목이 정확하지 않다고요? 외쳐봐. 외쳐봐, 빨리 외쳐봐. 기계창에 베가노마라고 하시면. 일단 저 가수분은 확실을 하고요. 네네. 노래 거기가 잠깐만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이 노래 제목. 그냥 일단 해볼게요. 이 노래 제목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맞나 이게? 구호를 외치실 거예요? 예인. 예인. 지코 선배님의 네. 아무 노래. 아, 맞구나. 네, 정답.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오, 한 번에 맞추셨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제 반복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뒤에 거꾸로 틀어도 멜로디 똑같아요. 노마노마처럼 들렸어요. 그죠? 나나나나 그 뒷부분 완전 노래 끝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지혜 씨는 뭔가 어리둥절? 아니요, 저는 다시 들어도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욕처럼 들리던데? 노마노마로 들렸어요? 무슨 노마? 가사를 들으면 못하고.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 예. 거기가 아마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이걸 거예요. 맞나?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레노모아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베가노마 다 틀어 뭐 이런 것처럼 들렸네. 약간 외롭 노마 약간 이거 아 무슨 노마 무슨 노마로 들리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예, 레노모아 그죠? 아무 노래 거꾸로 하니까 노마노마로 들리긴 했네요. 자, 지코의 아무 노래. 자, 예인 씨가 앞서 나갑니다. 2대1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아토크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고미희님, 정미선님, 7735님, 1107님, 강동숙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 제목 맞히기 퀴즈 드립니다. 자, 너무 어렵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영화 대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보세요. 주관식입니다. 구호를 외치면 기회를 드리고요. 총 5단계까지 있고 단계별로 점점 쉬워집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정답을 알겠다 하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당근 케이크 드립니다. 자, 1단계 나갑니다. To make me count. To make me count. 뭐야? 뭐야, 1단계부터 너무 쉬운데?
미국 거예요? 외화야? 아, 거기부터 외화야? 거기부터 일단 확 열받나요? 어, 외화야? 유명한 거겠죠, 당연히. 어, 이 1단계부터 너무 쉬운데. Let me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1단계 다시 드립니다. To make me count. Make me count. To make me count. To make me 뭐? Make it count 같은데요. Make me count. Make it count. Make it count? 네네. 아, 뭐 그런 건가? 영화요? 영화예요, 영화. 영화? 영화입니다, 그냥. 영화. 예. 이게 명대사예요? 어, 번역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자막을 네. 드릴까요? 네. 이 순간을 소중히.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죠. 순간을 소중히. 순간을 소중히? 예. 순간, 이거 중요한 그거예요? 영화에서? 순간을 소중히 하는? 그렇죠. 시간에 관련된 그런 거예요? 예, 채팅창에 맥너겟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닙니다. Make it count. 뭐지? 어떤 장르예요? 아모르 파티라고 하신 분이고. 자, 2단계 그럼 넘어갈게요. 1단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2단계! Cause we're going to America. Full house, boys! 어, 왜 너무 쉬운데? 왜 계속 영어만 하세요? 아, 영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미국 대사니 미국 영화니까요. 아, 예. 한국 영화가 아니군요. 미국 영화예요. 예, 외화예요. 아, 잠깐 방금 거 누구한테 얻어 맞던데? 자, 네. 다시 한번. Cause we're going to America, full house, boys. 미국에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에 가야 되는데 왜 얻어 맞은 거예요? 그거 뭐지? 그 히어로 영화? 히어로 영화? 응. 뭐요? 히어로 영화예요? 아니 그 뭐냐고요? 그래 그거 대사 좀 적어주세요 영어로. 일단 정답을 던져보세요. 뭐 아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요 뭐요? 제가 정답 말 안 알려드릴게요. We're going to America라고 했어요. 걔, 우리 미국 가자고? 걔 누구야? 누구? 그, 나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알려줘. 아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알았어, 아, 약속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말 안 하고. 오케이 있잖아 걔 죽은 애. 죽은 애는 뭐야?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 네? 죽었잖아 이제 안 나오는 거 뭐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 그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영화 안에서 죽었어요? 그 캐릭터가? 이거.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터미네이터? 아니. I'll be back? 아니 말고. 옛날 영화인가요?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옛날인가? 아 이거 뭐지? 아 아이언맨이요? 아이언맨. 지혜. 최신의 아이언맨? 왜 아메리칸데 아이언맨이에요? 미국에 가자고? 미국 가서 살리자. We will go to the America? 미국을 살리자. 미국 영화면 그냥 아이언맨이에요?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네, 2단계를? 네. 한 번만 더 나갑니다. Cause we're going to America. Full house, boys.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배우 목소리인데 딱 들으면 모르겠어요? 그건가? We're going to America. Full house. 집 사러 가야 돼? Full house? 정말 3단계로 가겠습니다. 결정적이에요. 3단계. 3단계 나갑니다.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Gentlemen, put the blood on the plate tonight. 지혜. Batman? 아, 완전 영어 듣기 평가냐고요. 배트맨이 아니라. 저기 젠틀맨이라고 그랬고요. 기행인가? 예. 무슨 플레이트라고? 얘네 젠틀맨, 미국을 감아보네. 젠틀맨이라고 그랬고요. 그 젠틀맨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밤 자네들과의 연주는 정말 즐거웠네 라는 뜻입니다. 위플래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분위기를 보세요. 예인. 그건가 봐. 그거 타이타닉. 자, 타이타닉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장면을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뭐죠? 이게 배가 지금 다 반이 쓰러져 가지고 막 사람들 막 완전 혼비 백산인데 거기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시는 그렇죠, 그 연주자분들이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연주를 하자. 그렇죠. 하면서 연주를 계속 하는 장면이에요. 네네. 거기 되게 감명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4줄을 가까이 이런 걸 연주하면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조금씩 이제 가라앉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수몰되는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아 혹시 타이타닉 안 봤나요? 저 초등학교 때 봤죠. 아 보긴 봤죠. 네, 아, 한 두 서너 번 봤죠. 그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구상 모든 인류가 가장 많이 본 영화인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재개봉도 많이 해요. 그렇죠. 4단계 들어볼까요? 이거네 여기. 아 그거 하기 전에 그 잭 디카프리오가 혼자 하는 거. 5번 그거겠네. 잭! 잭! 이거겠네. 5번, 잭 아니야? 5번 들어볼까요? 잭! 안 돼. Come back, 잭!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선물로 당근 케이크 드릴 텐데 1단계부터 정답이 엄청 쏟아졌어요. 어떤 장면이죠? Make it count. 그 부자 1등석. 예, 1등실에 있는 분들 거기 틈에 껴가지고 턱시도 빌려 입고 가서 아. 이제 뭐 밥자리 하다가 이제 자기 뭐 신조가 뭐냐 뭐 그럴 때 뭐 순간을 소중히 뭐 이런 거 할 때 건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건배사 해서 공감을 얻었던 장면. 예. 아 근데 저희 때는 이 영화를 봐도 잘 기억 못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분은 이제 또 90년대생이라서 이게 90 네. 7년인가 나왔어. 그래요. 저보다 언니예요. 그렇죠. 이 영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에게는 고전 영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치면 뭐 배너나 뭐 그런 영화라고 봐야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미션 뭐 이런 영화. 자, 그러면 이제 당근 케이크 받으실 분 세 분 소개해 주세요. 예인 씨가. 네. 3345님, 6844님, 0079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예인 씨가 3승을 따내면서 지금 3대 1입니다. 아유, 저는 저 찍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지혜 씨, 출발 좋았는데. 아, 더글로리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거기서 피지컬에 밀리는 순간 빠직 하면서. 아, 예. 어린 게 좋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노래 맞히기 퀴즈입니다. 자, 지금부터 1996년에 나온 가수 이기찬 씨의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는 동안 노래 제목을 추리해서 맞춰주세요. P로 시작하는 한 단어의 영어 제목입니다. 영어 또 알파벳? 또 영어라서. 아, 오늘 왜 이렇게. 아 근데 그냥 쉬워요. P로 시작하는 영어 제목입니다. 네네. 한 단어. 아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고 뱉으세요. 예. 예인이가 말했어. 이름을 얘기하고 갈기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가사에는 노래 제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박스에다가 써주시고요. 네.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네. 이 노래 제목은 뭘지 노래 나가는 동안 박스에 노래 제목을 추리해서 써주세요. 자, 노래 나갑니다. 자, 이기찬 씨의 96년 노래 P로 시작하는 영어 제목 노래입니다. 자, 두 사람의 바스를 그러면 한번 공개해 볼까요? 공개할 바스가 없는데. 영어로 안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가사를 지금 받아 적으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아직 안 쓰셨어요? 일단 뭐 하나로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아주 쉬운 P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채팅창에 피그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아주 쉬운 단어라고요? 예, 진짜 신인 걸그룹처럼 웃으시네. 예, 팡현이라고 하신 분 있고.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요? 네. 아주 쉽습니다. 아주. 몇 단어예요, 영어로? 영어로 몇 단어냐고요? 네, 알파벳이 몇 개 들어가요? 여섯 개? 여섯 그리고 개? 지금 가사가 어땠습니까? 느낌이. 저 앞에서 적은 게 알파벳이 여섯 개거든요. 아주 아니다. 아주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저 적었습니다. 자. 두 분 다 맞으면 두 분 다 네. 점수를 드립니다. 여섯 단어라고요? 영어로는 여섯. 아, 그러면 아니야. 알파벳이고요. 채팅창에 피그 차단해 드립니다. 더블 피그. 싹 다 차단해드리고요. 여섯 네. 글자라 피그. 픽미 차단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파스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예인 씨는 플리즈. 그리고 패션. 패션. 열정. 예인 씨 정답입니다. 와, 너 어떻게 알았어? 간절하다길래. 아, 난 열정 있어 보여가지고. 제발, 제발 돌아와. 그녀의 까만 눈동자, 빨간 입술 난리 났어 지금. 플레이도 있어, 플레이. 패션. 아, 열정. 열정. 열정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쵸. 여러 개 적었거든요. 열정, 패션, 퓨어. 퓨어? 그녀의 까만 눈동자. 순수한. 그리고 플레이, 플레이 기도하다 이거. 썼고.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아. 정유인 씨가 또 마지막에 가로챘네요, 그죠? 아, 이 피지컬 진짜. 네, 팻플로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자, 자, 4대 1 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세 곡 동시 플레이입니다. 이거 어렵죠. 자, 지금부터 노래 세 곡 일부분을 동시에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곡들이 섞인 건지 세 곡의 제목을 바스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가수는 안 적어도 되고 그 곡 제목만 쓰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선물은 이번엔 치킨 6팩 교환권입니다. 우와. 자, 세 곡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섞였지만 많이 들리네요. 저는 들리셨어요? 제목을 모르겠어요. 제목을 모른다고요? 네. 아, 나 왜 하나도 안 들렸지? 하나도 안 들렸다고요?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하나를 알아내니까 두 개는 확실히 들리지 않나요? 하나가 너무 잘 들려서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더 맞히는 사람에게 점수 드릴 거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씨. 자, 배성재의 텐 오늘 생방송 음악 퀴즈로 함께했습니다. 더잡 퀴즈쇼 세 곡 동시 플레이를 한 번 더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네요. 정말요? 네네. 한 번도 못 들어봐요? 한 빨리 한번 들어봐요 우리. 한 번은 그럼 들어볼까요? 네.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나 몰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두 곡은 확실히 들리지 않습니까? 설마 또 러블리즈 노래 있는 거 아니죠? 아이, 자, 빨리. 그럼 쓰셨어요? 네, 저는 일단 아는 거 하나 썼어요. 저는 가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이겼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자,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전 에이핑크 선배님 거만. 노노노 아닌가요? 노노노. 맞아, 노노노였어. 여자친구 노래 안 들리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는 안 들려셨어요? 전혀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래요. 러블리즈 노래 안 들리셨어요? 우리 노래가 있다고요? 여기서 러블리즈 노래가 안 들리나요? 여기 러블리즈는 안 러블리즈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건져지지가 않아요? 아예 없어요. 러블리즈 노래가 안 건져져요? 없어요. 그래요. 종소리? 뭐가 똥땅되긴 했어. 똥땅됐다고요? 자, 김나윤님, 9358님, 7333님, 6942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예인 씨 응원한 분들 중에 편의점 상품권을 0421님, 6531님, 7474님 그리고 0628님께 드리고요. 정답은 오늘부터 우리는 노노노 종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예인 씨가 4대 1로 승리를 했고요. 축하해. 자, 그리고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중합니다. 양손 끄세요. 뭐 좀 인사 좀 하고. 네? 끝인사 인사해 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셔야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태양의 서커스의 새로운 빅탑쇼 상류. 투어쇼 최초로 물을 활용한 아크로바틱 퍼포먼스. 지금 바로 화려하고 압도적인 비주얼의 상상 속 멕시코의 세계로 12월 31일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내 빅탑. 포인스 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포인스 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